줄까지 연습하셨다면 저희 드디어 연습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번에 손을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쥐어주는 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운지 부분이 초보자뿐 아니라 중급자분들도 운지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만 따로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16번에 제가 연습 스케일 넣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연습해볼게요. 도레도 1옥타브 도레보다 2옥타브 도레 이거 두 개 사이에 운지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렇죠? 도하고 레 사이에 이 간격은 1옥타브 도레와 같이 같은 간격이나 운지의 어려움이 확실히 많이 어렵죠. 이 부분을 운지부터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리 내는 연습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6번 연습하실 때 먼저 운지를 1, 2, 3, 4 도레 도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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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런 식으로 운지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리 나는 연습 1, 2, 소리 내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요. 1, 2 두 번째 줄은 시에서 레로 넘어가는 부분을 연습하는 겁니다. 시, 레, 시로 돌아가는 연습이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운지가 반복되면서 어려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연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줄에는 시에서 레에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레에서 도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 그리고 도에서 레로 다시 넘어가는 부분들이 반복해서 교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운지 연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저희 드디어 연습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 연습해 볼게요. 시는 저희 첫 번째 손가락 하나만 누르시고 레는 다 짚어주시고 옥타브 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도는 가운데만 눌러서 나머지는 다 떼주셔야 되거든요. 이 운지는 시에서 레 넘어가는 부분도 어려울 뿐더러 레에서 도에서 다시 돌아가는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따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줄까지 연습하셨다면 저희 드디어 연습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습 16번 넘어가시면 그 다음 16페이지에는 제가 클래식 에뛰드 책에서 나오는 연습곡들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생소하신 곡들도 있겠지만 운지 연습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박자, 음정 연습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연습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저희는 그럼 다음 연습곡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